뭔가 수상하다. 조심히 미행을 해봐야겠다. 어? 엄마 미친. 야야 왜이래 왜이래 미쳤나봐. 응가응가 응가응가응가 응가 뭐냐 뭐냐.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이는 지옥이다 라는 웹툰 원작의 공포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에 있고요. 후원 금액이 달성이 되면은 좋은 퀄리티로 제작을 해서 출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공포 게임인데 방탈출 형식의 게임이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친구들이랑도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하면서 웹 기반 게임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나 용량을 크게 먹지 않고 인터넷 창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방탈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체험판이라서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지만 한번 가볍게 맛을 봐보도록 하죠. 자, 화살표 키 또는 W키를 눌러서 위로 이동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신 분인가요? 그의 이야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뒤늦게 눈치챘을 때는 그는 그곳에 없었죠.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에게는 이야기해드릴게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체험판! 게임 플레이에 앞서 몰입도 높은 플레이를 즐기시려면 좌측 메뉴바를 닫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PC버전만 해당.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나봐요. UI 사용법. F8키를 사용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F9키로 소지품. B키를 사용해서 후원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텀블벅 후원하기. 여기 위쪽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핸드폰. 게임 진행 중 만나는 인물의 정보와 문제의 힌트가 제공됩니다. 소지품. 만약 물건을 획득하셨다면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특정 소지품 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체험판과 이어지는 에피소드 1, 2, 3은 텀블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웹툰, 한때 진짜 네이버 웹툰계를 휘어잡았던 명작이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게임으로 나왔다니 아주 기대가 됩니다. F를 눌러서 실행. 내가 봤던 안내 문구고. 오. 옷부터 시작해 모든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다.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자. 내 인벤토리에 있나 그러면? 목록. 오. 어때 뭐 분해는 안 되는 것 같고. 핸드폰. 인물 정보. 어우. 지금은 아직 해금되어 있는 게 없군요. 힌트. 진행을 안 했으니 힌트도 없군. 야.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연쇄 실종 사건이라니 이거 무서워서 뭔. 웹툰에 썼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나봐. 착장 먹었어야지.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화장실에서 언제 오는 거야? 여기로 내려갈 수 있네요. 지하철. 행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숨은 메시지를 찾아주세요. 아 설마 시작인 거야? 이런 식으로 방탈출을 하는 건가 봐요. 단서를 얻어서 시작. 어 됐다. 엄마다. 여보세요? 총우야 잘 도착했어? 고시원 생활 정말 괜찮겠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 별거 있어?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뭐. 저는 괜한 너스레나 떨었습니다. 사실 이곳까지 오면서 느꼈던 묘한 불안감 때문에 시작이 꺼림칙했습니다만 괜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안일함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려가? 어? 어. 로딩?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아 귀여워. 관리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팅이 비활성화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다른 유저들이랑도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시스템 지금은 체험판이어서 안 되는 것 같고. 리액션이 있네? 나봉. 좋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은영구는 좁은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려던 것은 딱히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곳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그 은영구에서도 좁은 골목을 올라야만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목을 메운 작은 주택들은 서로에게 친근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서로에게 눈꼽만큼 관심조차 갖지 않던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제가 향했던 곳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딱히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타인은 지옥이다 특유의 그림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건물을 디자인했군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네? 나만의 레서피로 즐기는 두 끼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0,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P를 눌러서 텀블벅 후원해주세요. 위에 있는 가게에서 이벤트를 하는 모양이다.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대각선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자동차에 칠 뻔했다. 조심히 건너자. 이렇게 되는군요. 제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제 아들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박지환 96년 11월 23일 생. 인상장이 천이래. 1000cm? 172cm, 60kg. 약간 마른 체격. 한삭발. 올해 가련동에 고시원으로 갔으나 11월 3일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의 실종 사건이라니. 여기로는 못 가네요. 여기를 가야 되나? 이건 뭐지? 길고양이 출몰주의. 길 잃은 고양이가 인도해 줄 거예요. 아래에 메모가 신경 쓰인다. 죽음으로? 어머 뭐야? 쳐다보지 마. 어? 돌아갈 수 있네. 오케이. 안 가는 걸로. 엄마! 여기 좀 이상해요. 아 여기로는 못 돌아가네. 와씨. 뭐야? 미묘하게 고양이가 떠오르는 얼룩 자국인데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저기 저 개야? 고양이의 탈을 쓴 개야? 고양이가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로 가볼까? 살려줘 조용히. 길을 잃었어. 다시 돌아가자. 아니야, 이상한 데로 계속 가볼래. 나 궁금하다. 무언가에 홀렸는지 처음으로 돌아왔다. 아, 그럼 강아지 있는 쪽으로 가볼까? 어?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처음으로 돌아가지나? 그러네.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은 처음으로 돌아와지네요. 고양이 따라서 가봅시다. 아 지금 체험판이어서 그런 건가? 길을 막 복잡하게 꼬아놓지는 않았고 그냥 고양이 있는 곳으로만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알아봤던 고시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이곳에 오르자 무언가 해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성취감이 얼마나 없었길래 이런 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위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 것도 같다. 모서리에 붉은 얼룩이 묻어있다. 어? 에이 칠이 벗겨진 거겠지.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마치 상한 고기 냄새가 난다. 음식물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이거 머리카락 아니에요? 풀이겠지.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진 것 같다. 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이 잠겨있다. 2층으로 들어가보자. 아 뭐야 이씨. 그 아줌마다. 여기에 히로인 진짜 개무섭게 생긴 분. 엄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소름 끼치게 그리셨을까이? 아, 오늘 들어오기로 한 총각?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고향에서 올라온 거야? 네, 천안에서 올라왔어요. 아유, 고생했겠네. 학교가 이 근처인가 봐. 아니요, 직장인이에요. 어머머, 멀끔하게 생겨서 학생인 줄 알았네. 하하,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가만 보자, 열쇠가 어디 있나. 고시원 아줌마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친절하신 아줌마의 모습을 보자 괜히 한시름 놓였습니다. 저 얼굴에 친절함을 느끼셨어요? 주인공이... 자, 여기 열쇠. 저쪽 202호로 가면 돼. 보장 열쇠는 방 안에 뒀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한 뭉치로 가지고 다녀. 인물정보 추가 아줌마. 열쇠 획득. 핸드폰에서 인물정보를 봅시다. 아줌마 황복자. 고시원의 총무를 맡고 있다. 넉살 좋고 친절한 아줌마다. 그런데 왜 그때 내 짐을 뒤졌을까? 내 짐을 뒤졌다고? 언제? F를 눌러 실행. 어이, 길 좀 처막지 말고 비키지! 아, 네. 괜히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줌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왜 대낮부터 인상을 쓰고 그럴까? 하여튼 건달인지 저 아저씨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어. 총각은 걱정 마요. 저 아저씨 이제 곧 나가겠네. 인물정보 추가 205호. 205호. 안희중. 41세. 205호에 살던 남자다. 문신으로 보나 말투로 보나 그쪽 계열의 사람인 듯하다. 위압감이 느껴져서 불쾌했다.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여기가 내 방인가? 다른 방은 상호작용이 안 되네. 사람들과 먼저 인사라도 나누자. 어? 그냥 안 들어가지나? 어? 204호가 내 방이 아니구나. 벌레가 기어다닐 것 같은 방안이 보였다. 찝찝한 기분에 고개를 돌렸다. 저를 못 본 것인지 앞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호에 살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내가 그딴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안 했어! 진짜 뒤지고 싶어!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보네요. 아, 네,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것 같네 하고 안심했습니다. 제 착각이었지만요. 다음에 맥주나 한잔해요. 냉장고에 제가 좋은 고기도 넣어놨어요. 편하게 드셔도 돼요.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눈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고시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203호 남자다. 나이도 이름도 직업도 모른다. 무표정한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204호 조덕근. 204호에 사는 남자다. 문 밖에서 지저분한 방이 이따금 보인다. 가끔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박재열. 206호에 사는 남자다. 어눌한 말투. 가끔은 듣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어딜 보고 있는지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약간 사시어서 그런가? 주방이다. 일단 방부터 확인하자. 내가... 열쇠가... 202호 열쇠네요. 아,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진짜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구나. 202호. 2호면 여기네. 오, 열었어요. 방 안에 들어오자 찝찝한 물비린내가 코끝에 맴돌았고 방음도 제대로 안 되는지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내가 가지고 왔던 캐리어다. 안에는 짐들이 가득하다. 짐을 정리하자. 아줌마가 옷장 열쇠가 방에 있다고 했다. 뒤져볼까? 어, 옷장 열쇠가 바로 나오는군요. Forewarn. 미리 경고하다. 아니, 단어 공부까지? 너무 좋은걸? 옷장 열쇠가 들어있다. 별다른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다.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영어만 딸랑 적어놓고 뜻 안 써줘서 아, 또 뭔 뜻인데 이러고 막 찾아보고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게임은 갓겜이 틀림없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다.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뒀다. 아무는 걸려있지 않다.
아니 이거 뭐 폐품장에서 주워온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더러워? 켜지긴 하냐? 이 드즈즈 이거 뭐야? 벌써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다. 주방에 가보자. 아 잠자는 표시구나. 어? 뭐야? 어? 포스트잇이 붙어있어서 포스트잇을 확인했더니 포스트잇 뒤쪽에 구멍이 있어. 누군가 지켜볼 수 있는 크기의 작은 구멍이 숨겨져 있다. 옷장에 옷들이 채워져 있다. 헉! 포스트잇 다시 못 붙여요? 소지품 13밖에 없어. 좋아. 아이템을 안쪽으로 끌어오세요. 지금은 지원을 안 하는 기능인가? 조합은? 갑시다. 뭐라도 좀 먹을까? 어야 식당이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 괜찮다. 내가 알기로는 웹툰의 원작에서는 훨씬 좁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게임 플레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좀 영역을 늘렸나봐요. 식기류가 이것저것 있다. 사용하기에 적당해 보이는 냄비를 꺼냈다. 그럼 냄비가 인벤토리에 있나요? 오! 인벤토리에 들어와 있어요? 대박. 획득, 물. 뭔가 꺼림직한 싱크대다. 그래도 일단 물은 받아놨다. 오자마자 바로 뭐 해먹는 거야? 대단하군. 요리하기엔 재료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이전 고시원 사람들이 두고 간 음식들인가? 뭘 먹을까? 냉장고 속 음식들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어? 돋보기로 마우스가 바뀌었고 하나씩 확인할 수 있나봐요. 이건 뭐지? 아, 뭘 먹을지 여기에다가 적어야 되네. 라면 이런거 202호꺼 아 근데 내가 고시원을 안 가봐서 그런데 진짜로 고시원에서는 냉장고를 이렇게 공용으로 해놓고 누구누구꺼 이렇게 붙여놔요? 진짜? 와 정말 정말 힘들겠다. 오래된 인스턴트 식품이다. 유통기한이 지난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라가 좀 글자가 다른데? 어 진짜 설마 라면이 정답인가? 사람 고기니까 맛있게 드세요. 203호 사람 고기? 제 거니까 손대면 죽어요. 상면 견과류가 들어가 있다. 저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남의 건데 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거지? 죽고 싶은 건가? 저희 엄마 요리 되게 못해요. 몰래 드셔도 책임 안 져요. 이나 라면이나 여러 반찬들이 들어있다. 살짝 여러분이 곰팡이가 핀 것 같다. 라면이나 먹을까? 인 건가? 라면이나 해! 왜 명령해? 좀 서운해? 게임아? 빵에 쥐약 넣어놨어요. 먹지 마세요. 혜성 곰팡이가 잔뜩 핀 빵이다. 아으씨 좀 치워라. 안 먹을 거면 버리는 게 위생상 좋아 보인다. 건들지 마라. 205호 드실 분은 마음껏 드세요. 호야 라면이나 해야지? 해야겠다? 해야지! 맞았다. 혹시 우유 살 돈 없으세요? 좀 사드세요. 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붙여놨어 포스트잇을 다. 유통기한 8월 30일 뜯은 흔적이 있는 우유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 라면이나 해야지. 이름들이 신경 쓰... 라면이나 띄고 해야지인가? 뭐라고 쳐야 될까? 그냥 라면을 쓰면 되나? 아 정답이 그냥 라면이네. 와 내가 맨 처음 얘기했던 단어가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건 그냥 힌트고 적어야 되는 건 그냥 라면인 거네.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게 없어 보인다. 라면이나 먹자. 오케이 이제 조리대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세요.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끓이려고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었다. 라면 끓이는 거요? 그럼 내 것도 좀 같이 끓여주쇼. 아, 네. 몇 개 끓일까요? 둘이니까 다섯 개만 올려. 냄비가 작아서 다섯 개까지는 안 들어갔기에 조금만 먹지 않은 생각으로 세 개만 넣었습니다. 끓인 라면. 끄끄끄 끓인 라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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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네. 끓인 라면.
뭔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 다 추가가 되겠지? 나 원래 아이템 이런 거 상태 설명 메시지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202호 아저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 25입니다. 덩치 때문이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위압감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계속 말을 절었습니다. 애기네 애기야.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는 얘기는 다 개소리야. 이런 닭장 같은 데에서 갇혀서 부대끼며 살면 멀쩡한 인간도 정신 나간다고. 그나저나 204호 남자가 당신 뒤에 계속 서 있었던 거 알아? 에?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방에 내가 오기 전부터 문 뒤에서 그쪽 물 올리는 것부터 계속 보고 있던데. 하여튼 저 사람들 눈깔 봤지? 괜히 여기 사람들 신경 긁어서 좋을 거 없어. 제가 조용하자 그가 잔뜩 무게를 잡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쪽에는 저런 눈깔들을 개눈깔이라고 불러. 그리고 보통 개눈깔들은 사람 죽이는 눈깔들이라고들 하거든. 당신도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아니다, 말이 길었네. 라면 불게 쏘다. 얼른 먹어. 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녀석, 좋은 녀석일지도. 생각해보면 외형적으로 가장 정상에 가깝긴 해. 내 라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내 라면 아무 생각 없이 나와버렸다. 먹지도 못하고 이런 제 얘기를 내가 끓여주기만 했네. 결국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F를 눌러 실행. 뭐야 이게? 화면에 보이는 손을 움직여주세요? 소름 끼치는 송간이다? 나는 무서워서 귀를 가렸다. 마우스를 사용하세요. 어? 이거 내 손인 거 맞지? 아, 이 손 모양이 지금 잘 가리면 속삭였다. 속삭였다로 보이는데? 속삭였다. 어머. 어머머머머머머머 세상에. 어머머머머 게임 괜찮다. 소름 끼쳐. 바뀐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다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뭐지? 문을 잠그고 가야 한다. 아줌마의 말씀대로 열쇠를 한 뭉치로 합쳐보자. 알파벳 대문자 네 글자? 이게 뭔 소지품 좋아. 한 뭉치로 합쳐보자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한 뭉치로 가지고 다녀. 어? 이거 잠깐만. 겹치면은 어떤 글자가 나올 것 같은데? F-E-A-R? 아, Fear! 아, 두려움이 나오네? Fear. 야, 근데 되게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 그 눈치를 못 채다가 이게 퍼즐로 탁 활용이 될 때 그 소름이 좀 좋다. 그지? 진짜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했는데. 재밌네요, 게임. 어? 노숙자분이 있네? 뭐야? 사무실은 LEDA 타워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다. 버스 노선도를 참고해봐야겠다. 이게 뭐지? C-L-U-E? 어? 클루? 허! 단서? 어, 맞나봐? 대박! 회사까지 생각보다 정류장이 많았다. 버스 노선도가 단서가 되었다.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늑장 부리다가 출발했을 것 같다. 오, 출근했어요. 순찰 중입니다. 급한 용무는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낡은 경비실이다. 순찰 중입니다. 급한 용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가 적혀있다. 이 발자국 소리 뭐야? 배경은 무서워. 언제였던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성악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는. 그 사람은 아기를 보면서 가장 순수한 잔인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책임과 함께 본성을 통제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서로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존한다고. 만약 인간이 본성에 충실하게 되면 더 이상의 타인은 지옥이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 진행하는 거 되게 연출이 심플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웹툰을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느낌이랄까? 안내도에 누가 이상한 낙서를 해놨다. 이게 뭘까? 뭔가 비밀번호 단서 같은데. 도어락 비번이 뭐였지? 도어락 위에 누군가 퇴근하고 싶다라고 메모지를 붙여놨다. 지금 일단 이거는 4번 위치인 거잖아, 그지? 4580? 왜? 아,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탈출구니까 4580 별인 거야? 4580 샵! 맞았다! 예! 아직 퇴근할 수 없다. 까비! 원래 들어오자마자 출근 도장 찍고 퇴근하는 게 정석인데. 사람들과 먼저 인사라도 나누자. 기자의 조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 등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다. 대학 때는 재호 형이 이런 회사를 차리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왔어. 아, 네. 먼저 사람들이랑 인사해. 내가 말한 그 후배예요. 다들 잘 좀 챙겨줘요. 그렇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고. 대표실. 문이 잠겨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왜 회사까지 와서 이런 사람들이랑 있어야 돼. 아, 저 혹시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응, 없어. 젠장, 초장부터 바로 말 놓네.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서 커피나 한 잔 다 와봐. 커피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랑 인사 다 했으면 자리에서 일이나 해. 둘은 다를 줄 알지? 기사 보고 뉴스나 스크랩 해놔. 이게 왜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지? 아, 네네. 핸드폰. 인물 정보. 신재호. 지금은 JH 네트워크의 대표다. 이전에는 같은 대학교 선배였다. 나를 위해주는 척 하지만 이따금 꼰대처럼 굴어서 짜증이 난다. 주인공도 좀 꼬인 거 아닐까? 박병민. 직장 내 사수지만 대학이 불편하다. 항상 나만 보면 가시돋친 태도를 보인다. 똑같이 갚아줬어야 했는데. 윤종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유정이에요.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전역하고 바로 온 거예요? 그럼 20대? 좋다. 사무실이 벌써 환해진 것 같네. 맨날 아저씨들만 봤는데. 유정씨는 텐션이 높고 말이 빠른 편이었다. 이런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옆자리에서 신경질적으로 타자를 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겠지? 생각해보면 사람은 다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뭔가 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안녕하세요. 윤종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야기 들었어요. 대표님 대학 후배라고? 네, 낙하산으로 들어왔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 이 친구 넉살도 좋네요. 인턴이 낙하산이라니. 잘 지내봐요. 정우 과장님은 넉살 좋게 웃으셨다. 인상이 인자해 보이셔서 괜히 마음이 놓였다. 인물정보. 손유정. 회사 내의 홍일점이다. 박병민이 유독 잘해주는 것 같다. 항상 텐션이 높고 말이 많은 편이다. 공정호. 서글서글한 인상.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매우 평범하다. 둘은 다를 줄 알지? 기사 보고 뉴스나 스크랩 해놔. 뉴스를 스크랩 하라고 하셨지? 넷워크 센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뉴스를 스크랩 하라고 했으니까 뉴스. 답은 거짓. 답은 거짓? 이거 읽어볼까? 은영구 주민들을 답답하게 만든 갈편동 연쇄 실종사건. 전말은?
20대 직장인 이정환 씨가 연락이 끊긴 지 10일째로 접어들었다. 성인 실종 사건에도 초기부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갈편동에서만 벌써 4건에 달하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당국은 실종에 관련된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건의 사건을 모두 무분별한 단순 가출로 발표했다.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실종 성인들이 아닌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화재로 모두 사라진 20명 남짓 아이들의 보금자리. 구원의 손길 내밀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 답은 거짓이니까 그냥 거짓이라고 치면 되나? 오, 바로 통과. 뭐야, 첫날부터 일하고 있었어? 뒤에서 재호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종호야, 일 다 마무리했으면 나랑 같이 한잔하자. 이야기나 나눌 겸. 와, 거짓 하나 쳤더니 일이 끝났어. 나도 여기 취직할래요. 자리를 정리하고 거리로 이동하자. 더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말이 더 안 걸어지네요. 퇴근합시다. 개꿀? 이 뭐지? 토하고 있는 건가? 나 죽어요! 죽을 뻔. 어? 여기로도 갈 수 있네? 토사물 경고를 날리는 표지판이다. 잠깐이지만 저 너머에서 206호의 모습이 보인 것 같다. 이건 뭐지? 많이 먹고 내일부터는 같이... 뭐야? 얘기가 개빨리 지나갔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재호 형이 자꾸 잊으려는 고시원 얘기를 한다. 가뜩이나 머리도 어지러운데 조금씩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재호 형의 얘기는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 이거 사람들의 말주머니에 뭐가 보이는데? 다시 B A D Bad 나쁜 요속. 여기 좋은 고기니까 많이 먹어. 안 그래도 고시원 살면서 고생하는데. 아유 깜짝이야 이런 미친 새끼. 야 괜찮냐? 아 네 갑자기 속이 메스꺼려서요. 속이 안 좋을 게 있냐? 고시원에는 이런 곡이 없잖아. 형 고시원 얘기는 좀. 왜? 사회 초년생들은 다 그렇게 시작. 형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요. 형 고시원에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뭐? 야 말투가 왜 그따위야? 공사는 구분하자. 난 대표고 넌 직원이야. 재호 형이 싸늘하게 말했다. 괜히 얼어붙은 분위기에 자리는 일찍 파했다. 나도 천천히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공사장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이거는 주인공이 싸가지가 없는 게 맞다. 공사장 문은 잠겨있다. 어? 공사장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힌트가... 아 여기에 힌트가 있나? 뭐지 이게? 아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9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5가 나오고 흰색만 섞으면은 3? 맛? 멋? 3? 3! 시옷 아 미음 3! 그리고 7! 치읓 2, 1, 7 3, 7, 5, 9네 3, 7, 5, 9 야 이거 괜찮은데? 3, 7, 5, 9 맞았네요. 공사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206호가 무언가 들고 가는 게 보인다. 뭔가 수상하다. 조심히 미행을 해봐야겠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자. 들킬 수도 있으니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 엄마 미친. 야, 야, 왜 이래 미쳤나 봐. 담배 하나만 피우고 들어가야지. 오, 영상이 나오네. 뭐야? 206호 아니야? 매일 옷에 시꺼먼 거 묻히고 돌아다니던데 뭐 하는 거지? 저 검은 자국은 뭐야?
지린 거죠. 들키면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하자. 골목으로 들어가네. 너무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상한데? 차. 깨 같은 거. 쭈쭈쭈쭈 죽어. 꼴꼴쭈쭈쭈 쳤다. 계속 나대더니. 뭐야. 완전 돌았네.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데. 저거 혹시 시체 아니야? 뭐 봐요? 끝났다. 타인은 지옥이다. 체험판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클리어를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확인 전 클리어 기념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각 존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어? 텀블벅 사이트로 왔네요. 무려 1억 원에 달성을 하면 펀딩이 달성을 하면 추가 미니게임 제작 8,000만 원 포토카드 선물, 6,000만 원도 포토카드 선물, 4,000만 원 포토존 캐릭터 추가, 이런 것들이 점점 언락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웹게임인데 되게 잘 만들었다. 신박한데? 자, 이렇게 타인은 지옥이다. 웹 기반 형식의 방탈출 공포게임 잘 즐겨봤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이 텀블벅 사이트에서 후원을 하고 정식 발매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래요. 전 되게 신박하고 재밌었네요. 이거 나중에 친구들이랑도 같이 협동해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NS에 공유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 웹툰 쿠키 100개를 준다고 합니다.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글 한번 쭉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자, 지옥의 고시원 탈출 게임으로 돌아온 타인은 지옥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